자, 이번 종목은 저희 카페 바닥 분석주였었습니다. 자, 작년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약 40% 정도 큰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. 자, 이 구간에는 분명히 매수 이유가 있는 거죠. 자, 매수 이유가 있는데, 자, 이 종목이 15,000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더군다나 지금 코스피 종합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도 야 핑계금에 엎어지겠다. 그리고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영업이익을 들어가서 보면, 자, 아직은 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. 자,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. 단지 이 종목이 자산이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확 좋아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조금씩 좀 누적이 돼서 줄어드는 것은 있는데요. 자, 그것에 비해서 주가에 너무 선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누가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는지는 모르겠지만, 자, 동종목이 이미 세 토막이 지금 넘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세 토막. 자, 세 토막인데, 저는 이 종목이 아직 바닥을 잡지는 않았다. 왜? 건설주의 특성상 이 종목은 지금 더 바닥을 쳐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서 뭐 한 반토막만 더 나기를 바라는 건데, 이거는 제 욕심이죠, 욕심. 자, 이 종목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제가 바닥을 잡아드리고 그때 당시에 재무구조가 아주 큰 문제만 없다면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7,600원까지 빠졌는데요. 이 종목이 여기에서 코스피 종합주가의 그 흐름을 타고 한 번 더 잠시 반도권을 샀다가 더 빠져서 한 두 토막만 더 놔줘라. 그러면 이 종목은 분명히 재무구조, 그때 이후에 제가 추천 분석을 해드렸을 때 재무구조가 큰 문제만 없다면 현재의 재무 상태만 유지만 해준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분명히 대박 종목으로 탄생이 될 것이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 저희 카페 바닥 매수를 잘 잡으시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동종목은 지금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. 자, 잠시 반등권이 오고 있지만 이것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. 자,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. 자, 이 종목 꼭 기억하시고 주목하셨다가 제가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가 보이는 구간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분석 시황가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을 꼭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